블록체인 오퍼레이터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본인들한테도 반차고 그러면 갑자기 눈만 깜빡깜빡 그러시죠. 근데 그거는 그분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긴가민가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형국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아직 이해가 안된 상황에서 NFT를 안다? 그거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NFT를 다 이해했어. NFT를 이해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모른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암호화폐는 정말 이해도를 정말 극도로 필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보통 뭐 인터넷 떠도는 거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봐야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 그 이해가 될 리가 없죠. 다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NFT를 발행을 하고, 또그 NFT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그거를 도입을 시켜서 그 가치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의 창의적인 사고를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NFT에 넣어서 그 NFT를 판매하는 거죠. 근데 이 NFT라는 거는 그렇다고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NFT에는 상당한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NFT에 대해서 맞아. 그 NFT는 가치가 있어. 라고 그런 어떤 공신력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스파 있어요. 뭐냐면, 공익성. 공익성은, 요즘은 뭐 도네이션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익적인 요소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어야 그 NFT에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상상력.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트적인 요소. 누구나 다 아티스트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그래야 그게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경제성이 남들한테도 이익이 될수 있고, 자기한테도 이익이 될수 있다. 그게 없이는 이제 그 NFT를 얘기하는데 좀 너무 돌아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